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무선 마이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Let's go. 자, 마이크 테스트. 지금도 제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아이시테루 테루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 촬영할 때 보면은 특히나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은 무선 마이크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무선 마이크가 아무래도 자유로운 동선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운드를 낼수 있는, 또한 한명 이상이 촬영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고정형 마이크보다는 각자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음으로 해서 데시벨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해서 피로감을 좀 덜하게 할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그 무선 마이크가 기존의 음질이 좀 좋은 마이크가 가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저가형 마이크를 구매를 했었는데 데시벨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긴 하는데 대신에 이 음질이 박살이 나더라. 저가형 마이크 한계에서 오는 특유의 그 먹먹한 소리와 저렴한 마이크 사운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만약에 영상미가 되게 좋다 한들 소리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영상도 동시에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좀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제품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니즈를 해결할 만한 제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독스의 WEC 휴대용 무선 마이크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스의 WEC 키트네요. 사용 설명서. KC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뭐야, 파우치까지 있네? 네, 이러면 굉장히 휴대하기 편리하죠. 배터리를 표시하는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RX니까 수신기고요. 두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송신기.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 송신기, 수신기 디자인들이 나름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세련됐죠? 약간 라이터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마이크 착용을 했을 때 티셔츠에 목이 늘어나는 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충전은 충전 케이스 하단에 보면은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C타입 케이블과, 네, 바람 불때 마이크 대가리를 꼽으면은 바람 소리가 좀덜 들어가는 퍼리 윈드스크린 두 개, 3.5mm TRS 오디오 케이블 두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에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질이 깨끗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완충을 하고 나면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지 않고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일단 안심이 되는 게이 고독스 WEC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완충 시 8시간이 사용 가능하고 충전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촬영에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굉장한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질은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액션캠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3.5 TRS 오디오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옥스 젠더가 한개더 있어야 돼요. 3.5 옥스 단자가 핸드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젠더를 써줘야 된다는 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용법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우선은 수신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보이시죠? 그대로 길게 눌러주시면은 통신기가 두 대다 보니까 지금 연결이 되면은 깜빡깜빡거리던 게 멈추게 되는데요. 송신기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TRX1이 연결되면은 깜빡깜빡이던 불이 멈추고, 아직 TRX2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한 대를 사용할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대 덜을 사용하시면은, 자, 두대 모두 연결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충전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신기와 통신기 보면은 C타입 꼽는 부분이 있는데 얘들 모두 다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을 좀덜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완충 시 8시간을 또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배터리 용량만으로도 웬만한 촬영은 커버가 가능하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기본 연결을 해서 사운드가 얼만큼 괜찮은지를 빨리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리뷰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독스 WC 휴대용 무선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까 모니터링을 잠깐 해봤는데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무선 마이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가 마이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특유의 먹먹한 소리가 없고 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송신기의 경우에는 무게가 12g, 네, 여기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6g이에요. 진짜 가볍죠. 확실히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야외 촬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 노이즈 제거 기능도 있어가지고 야외 좀 시끄러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먹방 촬영해도 되겠다. 꽤 쓸만한데요?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무선 마이크랑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소리와 고독스 WC에서 들리는 마이크 소리가 확실히 음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제가 방금 모니터링 해봤는데 차이가 큰데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마이크도 한 5만원대 무선 마이크인데 이 고독스 WC랑 음질 비교를 해보니까 와 진짜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돼. 제품이 가성비가 나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은 가격이 한 30만원 40만원대 무선 마이크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거든요. 가성비 제품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200m까지 송수신 거리를 촬영한다는데 유튜브 촬영하면서 200m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굉장히 넓은 송수신 거리를 자랑을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밖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마이크 테스트. 지금도 제 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꺾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다시 가까이 가고 있죠? 궁금합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꽤 멀리까지 되네요. 신기하다. 자, 지금은 노이즈 제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 차로가 옆에 있는 거리에 놨어요. 그러면은 노이즈 제거 기능을 통해서 과연 소리가 어떻게 주변 소리가 걸려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들은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확실히 노이즈 제거 기능을 하니까 주변에 이런 소음들이 싹 사라진 느낌이 모니터링 해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야외 촬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데시벨이 커서 주변 소리가 다 들어가고 내 목소리가 묻히면은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노이즈 제거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노이즈 제거를 끄면은 주변 소리가 다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고독스 WC 휴대용 무선 마이크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 129,000원 가격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제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음질, 먹먹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고 음질이 되게 깨끗하고 편안한 사운드가 잘 담긴다. 장시간 촬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멀리 거리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송수신 거리를 자랑하더라. 네, 그리고 액션캠, 카메라, 휴대폰 다양한 장치에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음 제거 기능이 있어가지고 주변 소리가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마트하게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촬영의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구매 링크 달아드린 가오포터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배송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또 AS 보증기간이 2년이고 고장났을 땐 수리도 가능하다는 점.
특히나 AS 기간 동안에 수리를 할 경우에는 제품을 무상 대여해 준다니까 그런 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가성비 넘치는 제품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 네, 그러면 테루의 리뷰를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품에 대한 문의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여러분들 대박!